세상을 보는 창인 디스플레이. 그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한국과학기술원의 한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다른 기술과 자유로운 융합이 가능하도록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소재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험은 준비됐나? 예, 뭐 폴리에스터, 뭐 가죽, 물 등 다양한 기판에 저희가 3-4층을 네.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지 뭐. 네. 디스플레이 실험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직물인데 어떤 연구인 걸까요? 아무 천이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되는 천을 사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올레드를 올리는 그런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재료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아무 천이나 올레드를 올리는 거는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올레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소자로 만든 차세대 디스플레이입니다. 대형 화면이나 휘어지는 기기도 제작이 가능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부드러운 섬유 위에 올레드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됐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가죽하고 울하고 린덴 해봤으니까 이제 폴리에스테를 해서 한번 올레드를 올려보도록 하지. 직물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바로 올레드를 올리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물 위에 평탄한 한 층을 코팅해줘야 하는데요. 여러 층을 코팅해야 평탄한 면을 얻을 수 있기에 중요한 기초작업입니다. 이제 누름돌로 눌러 평탄한 층과 직물을 합치는데요. 옷처럼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아야 하기에 코팅하더라도 섬유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까 보신 코팅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 폴리에스테르 섬유 위에다가 평탄화층을 올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평탄화층이 올라가더라도 섬유의 부드러운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실제로 측정해 보면은 섬유하고 같은 플렉시빌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평평해진 폴리에스테르 위에 디스플레이의 핵심인 올레드를 열로 증착합니다. 올레드는 산소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증착 중 바깥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열 증착기로 올레드용 열 증착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텍스타일 기판 위에다가 올레드를 증착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공정을 하게 되는데요. 유기물질을 집어넣어서 열로 그걸 증발시킵니다. 그 증발된 그 유기물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텍스타일 기판에다가 증착이 되면서 나노 단위의 필름을 형성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올레드의 밝기와 성능은 유지한 채 옷처럼 부드러운 특성을 구현해냈습니다. 여기 유연성의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 봉지막은 산소와 수분의 유입을 막기 위해 표면에 어떠한 구멍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경철 교수는 봉지막 층에 일부러 나노 단위의 구멍을 냈다는데요.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요. 그 봉지막의 기술에 보면 이제 나노 단위의 작은 구멍이 있으면 수분 산소 침투가 잘 돼서 기존의 연구는 작은 구멍들을 메꾸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의 표지 논문 선정은 물론 영예로운 상도 받았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